즉 제도의 문제 이전에 사람의 문제, 인사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통령의 인사 기준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대통령이나 여당이 다수라는 걸 믿고 청문회 제도 자체를 후퇴시키려고 하거나 기준을 낮추려 한다면 국민들의 여론청문회가 더 가혹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네, 안철수 공동대표 얘기입니다만 국민들의 여론청문회는 더 가혹하게 진행될 것이다. 아마 이 말을 듣고 가장 가슴이 철렁했을 뿐 한 분 꼽자면 저는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를 꼽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칼럼도 대필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도마 위에 가장 오른 김명수 후보자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종대 부국장께 질문 드릴게요. 김명수 후보자 뭐 여러 가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주 핵심만 짧게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원래 교수님들이 논문을 쓸 때 가장 큰 문제가 그동안 됐던 거는 표절입니다. 근데 표절이라고 하는 건 논문의 일부를 남의 논문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이제 갖다 쓰는 그런 경우인데요. 김명수 교육부총리 즉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남의 특히 제자의 논문을 자기 논문인 것처럼 한 것이 무려 10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같이 쓴 논문을 자기 혼자 단독의 논문으로 든 것만 무려 7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한 건만 걸리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을 무려 17건이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것뿐만 아니고 신문에 있는 칼럼, 심지어 다른 데 가서 하는 특강 이런 원고까지도 제재한테 시켜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 논문을 자기 것으로 둔갑시킨 게 10편쯤 된다는 것이고요. 또 몇 가지 또 있잖아요. 예. 네,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예. 그 지금 이제 두 가지 제가 하나는 제자 논문을 자기 걸로 했다고 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공동 논문을 했다고 하는 게 있었는데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쓴 논문을 네. 두 군데 이상, 즉 두 군데 이상으로 중복으로 게재해서 서로 다른 논문인 것처럼 이렇게 한 것도 두 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문을 부풀리기를 한 거죠. 이런 논문 부풀리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만 지원비를 받고 말아야 될 것을 다시 추가적으로 받은 지원비만 2,500여만 정도 되고요. 네. 또 한국 교원대에 있으면서 조교수, 부교수 그리고 정교수로 승진하면서 논문 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부풀린 논문 수를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전체적인 저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요. 야당은 비판을 계속해왔고 여당은 좀 감싸게 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중대한 국면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속단은 금물이고요.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예? 국민적 눈높이로 볼 때도 도저히 이런 분이 어떻게 통과가 되겠나 하는 그런 객관적 사실이 드러난다면 예? 뭐 여야를 떠나서 그거는 뭐 분명하게 입장을 정해야 되겠죠. 네, 객관적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네. 국물은 갈 수가 없다. 네. 예, 여권 내에서 바로 이런 지적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공식 언급이란 점에서 네. 더 주목이 됩니다. 자, 일단 청문회는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객관적 사실이 부합된다면 자, 하종대 부국장이 몇 가지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거 사실은 이제 객관적 사실이 입증이 가능한 여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과연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사실 김명수 후보자한테는 뼈아픈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제자가 선생님을 고발했고요. 또 역성드는 제자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제자의 비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바로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김명수 후보자한테도 김명수 후보자가 결국 지도교수를 하고 여기서 석사 논문을 썼던 학생입니다. 네. 현직 지금은 이제 교사인데요. 이분 얘기에 따르면은 네.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나왔던 거는 이제 표절 문제, 그 다음에 논문의 제자를 자기 이름으로 이제 다시 발표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변명하지 말아달라. 네. 굳이 그리고 그냥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네네. 그것 이외에도 칼럼, 신문에 있는 칼럼을 문화일보의 칼럼을 45위에 걸쳐 썼는데요. 네. 대부분 먼저 자기가 제자한테 아 이러이러이런 방향으로 한번 글을 써봐라 네. 하면은 그 제자가 그 글을 써오면은 그 글을 약간만 수정을 해서 신문사에 자기 칼럼이라고 해서 보냈다라고 그럽니다. 네, 이 사실과 관련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데 이분의 얘기를 직접 듣고 싶은데 잘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특별히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익숙한 음악이시죠. 수지 Q. 아마 저희 뉴스탑10을 통해서 앞으로 종종 이 음악을 들려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왜냐고요?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수상한 직격 인터뷰 Q, 줄여서 수지 Q인데요. 오늘 첫 손님, 지금 나온 김명수 후보자입니다. 후보자 수상한 직격 인터뷰 수직큐입니다. 수지큐가 아니라 저희가 좀 말을 만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실제 모시기 어려운 분 또 진심을 말하지 않는 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저희의 정치적 감각 그리고 언론인으로서의 저희 이름을 걸고 직격 인터뷰 가상 인터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명수 후보자 나와 계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 나온 건데 논문, 연구비, 다양한 말들이 있었거든요. 칼럼도 직접 쓰지 않고 제자가 썼다. 이거 맞는 겁니까? 네, 연구실에서 있었던 학생이 한 말이지요. 참 똑똑한 학생이었지. 지금은 대구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고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싶어요. 분명히 말하지요. 나 문화일보에 8년 동안 칼럼을 썼어요. 세어보니까 모두 45번이더구만. 그거 다 내가 썼습니다. 내 칼럼을 내가 안 썼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런데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아무런 근거 없이 제자가 선생님더러 선생님을 향해서 그 칼럼 선생님이 안 썼습니다. 우리가 썼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도 대학원생이 됐으니까 글 쓰는 훈련을 좀 해야 한다. 그래서 주제를 주고 글을 좀 써보라고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바로 대필 아닙니까? 문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 됐습니다. 그 문제 그만 좀 합시다. 하여간 내가 썼어요. 내가 썼다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교수님이 이제 외부에 강연할 때요. 강연할 때 발표할 원고도 제자가 쓰고 또 발표할 영상물도 제자들이 만들고 또 발표문 요약본까지 제자들이 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세상에 그런 거 대학원 조교가 안 도와주는 데가 얼마나 있겠어요. 주위에 물어보세요. 일정 바쁜 교수는 이 굵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세한 서류 작업이나 원고 작업은 대학원생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습니까? 기업은 안 그래요? 이 전문화 사장이 이 직접 서류 작업하는 거 봤어요?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교육자이고 교수이시기 때문에 뭔가 직접 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기대하는 것 같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제가요, 저희 제작진이 오늘 선생님 제자들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평가가 선생님이 성품은 굉장히 좋으신데 너무 옛날 방식으로 학생들을 대하시더라. 직접 좀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만 좀 합시다. 내가 청문회 열리면 그때 다 얘기할게요. 이 분명한 건 나는 우리 시대 대학의 관행에 절대로 어긋나는 일을 한 게 없습니다. 네. 자, 김명수 부총리 저희가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드려도 안 받으시고 또 동숭동에 마련된 부총리 청문회 준비하는 사무실에서도 일체의 말씀을 안 내놓으셨거든요. 이렇게 가상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만 핵심은요. 자, 이 세 분의 패널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이야기를 들으셨냐는 건데 자, 하종대 부국장부터 좀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한 말씀으로 예. 좀 정리해 주세요.
저는 그건 좀 이런 걸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대답하신 그 내용이 네. 가상 인터뷰이긴 하지만은 네. 저렇게 대답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에게는. 설마 저렇게 대답하랴? 예. 너무 좀 그 현실과 좀 동떨어진 답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그 제 아내도 네. 사실은 네. 조교를 했었고 했기 때문에 네. 한번 물어봤는데요. 교수님들이 외부 활동이 이제 많으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좀 찾아달라.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통계, 네. 그래픽 이런 것들을 좀 찾아달라 하는 경우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 칼럼을 전부 써달라. 먼저 기초 네. 초고 원고를 다 써달라 그런다든지 아니면 내가 특강을 하는데 그 프리젠테이션 할 그 전체를 만들어달라. 네. 그리고 내가 그거 다 읽어볼 새가 없으니까 네가 좀 한번 다시 그거를 또 요약본을 또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신 분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좀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대로 답을 믿기는 좀 그건 좀 어렵다 하는 네. 측면에서 그건 좀으로 했습니다. 네. 조수진 차장은 어떠세요? 네. 저는 에이 그건 아니죠. 왜냐면요. 네. 가상 인터뷰라 하더라도 네. 네. 이번 2기 내각의 의미 바로 국가 대개조입니다. 네. 네. 모든 것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요. 네. 네. 청문회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홍순욱 네. 팀장 어떠세요? 저는 이 예문이 있길래 거시기한데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저도 조교를 해봤었는데 네. 대학원에서 네. 해봤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학원이 이렇습니다. 논문을 쓰거나 할 때 네. 도제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지도 교수님 밑에서 몇 년 동안 머물면서 도제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입장 차이는 좀 있다고 네,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교수님은 물론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 행동이었다라고 네. 말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과하게 느꼈을 수도 있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나온 얘기들이 그런 방금 말했던 칼럼 같은 거를 만약에 네. 초안을 대학원 세계에 맡겼다 그러는 네. 거는 좀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상 인터뷰이지만 네. 그래서 느낌이 좀 아 저렇게 인터뷰하는 거는 좀 거시기한데라는 네. 느낌의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과연 칼럼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마 그 제자가 초안을 갖고 있겠죠. 만약에 실제 문화일보의 칼럼은 이런 게 나갔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썼던 초안 교수님한테 드린 게 이렇습니다. 몇 글자 안 틀린데요. 라고 하는 게 나온다면 정말 큰일 나겠네요. 그 제자가 또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네. 교수님이 하도 이 칼럼을 대학원생들한테 많이 맡기니까 네. 그거를 맡았던 대학원생들이 몇 명이 모여서 네. 아 이걸 좀 거부를 하자. 네. 이거 너무 우리 귀찮고 힘이 드니 이걸 좀 거부를 하겠다라고 회의까지 했었다고 해요. 그 네. 얘기는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는 그 제자가 네. 근데 뭐 그 부분도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비판적인 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일부 제자가 또 성명을 낸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내가 알던 선생님과 너무 다르게 묘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론을 안 낼 수 없다.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지금 A4 용지 한 두 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매도된다 네. 라면서 이제 제자들이 글을 올렸는데 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뭐 논문도 시키고 칼럼도 시키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상명하복식의 어떤 그런 이미지로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실제로 이 제자들이 쓴 탄원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수님은 항상 늘 친구같이 제자들 대하셨고 불편부당하셨음을 강조를 해왔다. 그리고 네. 또 있습니다. 뭐 학술지의 석사 논문을 본인의 네. 이름으로 실었던 것은 평소에 그 학술지의 석사 과정의 논문이 실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어떤 제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이름을 바꿔서 내준 그런 의도였다.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학원생들에게 자신의 강의를 떠넘겼다. 강의 노트도 떠넘겼다라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탄원서에는요. 그러니까 대학원생과 학부생 그리고 박사과정의 학생들끼리 좀 더 교류를 하게 하려고 교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자주 썼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를 옹호하는 그런 탄원서를 제자들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뭐 선생님을 비판한 분들도 생겨났고 옹호하는 분들도 생겨났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결국 사실관계와 진실이 모든 걸 가려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문회 열릴 때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청문회 장소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권도 감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표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